2002년 3월 5일 미국 의회조사국에 한미관계와 관련된 긴급한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래리 닉시 선임연구원이 주한미군 사령부와 CIA의 첩보를 받아 작성한 문건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와 CIA는 북한 정권이 한국 현대그룹으로부터 8억 달러에 육박하는 돈을 몰래 받았는데 이를 군사 목적으로 써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자국민들 몰래 테러 지원국 북한에 어마어마한 돈을 송금했고 북한은 이를 군사적으로 써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보고서, 그리고 이 보고서로 인해 충격적인 음모가 세상에 드러납니다. 경영권을 원했던 기업가, 북한과 거래한 정치인, 정체를 알 수 없는 브로커, 그리고 국민을 배신한 정보요원, 이들이 각자의 이유로 꾸민 거짓 평화쇼,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우리 정부가 나서서 우리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를 속인 사건입니다. 북한과의 가짜 평화쇼를 위해서 수억 달러를 갖다 바쳤고 북한 정권은 이를 통해서 무기 등을 사들였다고 하죠. 첩보 기관까지 동원됐던 거대한 음모, 그 시작은 바로 경영권 계승을 원했던 한 기업가의 절박함이었습니다. 1998년 IMF 사태 이후 대규모 개편을 한 현대그룹에는 두 개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후계자 차남 정몽구와 오남 정몽헌이었습니다. 한편 이 시기 정주영 명예회장은 소떼 1만 마리를 물고 판문점을 넘어 북한을 방문했었습니다. 금강산 관광 등을 비롯한 각종 대북 사업이 현대그룹의 미래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북한 측과 접촉한 겁니다. 그리고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은 아버지의 수건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판단했습니다. 해서 대북 사업 추진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1999년 12월 정몽헌 측은 브로커를 통해서 북한 측과 접촉하는 데 성공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아이디어에 북한 측도 호의를 보여왔습니다. 정몽헌은 곧바로 당시 김대중 정부의 실세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을 만나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박지원은 이를 본격 추진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2000년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싱가포르, 상해, 북경 등을 거쳐 총 4차례의 남북 예비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브로커가 남북 양측을 소개한 걸로 시작된 1차 접촉 이후 박지원이 주도적으로 북한 측 인사와 2차, 3차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3차 접촉부터 북한의 노골적인 돈 요구가 시작됩니다. 정상회담의 대가로 돈을 달라며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합니다. 최대 무려 20억 달러, 그러니까 약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금을 요구하는 북한. 결국 돈을 직접 움직일 수 있는 현대 정몽헌이 나섭니다. 4차 접촉 이전 북한 측 인사와 따로 만난 정몽헌. 이번에는 10억 달러를 요구하는 북한 측을 구슬리며 일단 김대중 정부가 선물용으로 현금 1억 달러를 정상회담준에 주겠다고 입장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회담 일자와 기간이 결정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대표자가 아니라 민간인이 나서서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몰래 북한 측 인사와 만나서 제멋대로 국민 세금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정상회담에 대한 대가로요. 그리고 이 일은 김대중 정부 최고위급들의 묵인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차 예비 접촉. 이 자리에서 박지원은 한국 정부가 1억 달러를, 현대 측이 4억 달러를 북한에 지불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참고로 북한 측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 박지원과 정몽헌이 따로 방을 잡게 한 후 양측을 오가며 교섭을 했다고 합니다. 박지원과의 대화가 막히면 정몽헌 방으로 가고 정몽헌과의 대화가 막히면 박지원 방으로 가서 압박을 하며 돈을 뜯어낸 겁니다. 북한 측은 행여 김대중 정부가 1억 달러를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현대가 그 지급을 보증하도록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정몽헌은 현대가 보증을 서겠다고 약속한 대가로 대북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얻어냅니다. 그렇게 2000년 4월 10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 예정 사실이 발표됩니다. 국민 세금과 기업의 자산을 제멋대로 남용하는 걸 전제로 돈을 주고 산 정상회담이었지만 물론 이 사실은 철저히 감춰졌습니다. 마치 하루아침에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꾸며졌죠. 남북 간의 비밀 거래로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 일이 여기까지 추진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바로 브로커였습니다. 정상회담 관련 추진을 위해서 북한과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북한과 협상을 하는 자리에서도 바로 이 브로커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먼저 요시다 다케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1999년 12월 정몽헌 측의 요청을 받아서 북한과 처음 접촉했던 한국계 일본인 브로커입니다. 이 요시다라는 인물은 북한과 일본으로 가며 돈을 벌어온 무역 중개업자인데요. 북한에서 재화를 건네받아 일본에서 직접 판매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재계 고위 인사들을 비밀리에 북한 측과 접촉시켜준 일도 해왔죠. 1989년 정주영 회장의 첫 방북을 성사시킨 장본인이고 정몽원 측을 북한에 중계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현대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1999년 1월 현대아산이 설립됐을 때 요시다는 현대아산의 고문으로 임명됐습니다. 놀랍게도 이 외에는 요시다에 대해서 크게 알려진 내용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면서 대한민국과 북한에 이 정도의 커넥션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인데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관련된 정보가 없습니다. 그나마 알려진 건 요시다의 아버지가 북한 김일성과 친밀한 관계였다는 정보 정도입니다. 북한과의 비밀 접촉 과정에서 등장한 사람들 중 정체가 불분명한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전직 무기거래상 김용환입니다. 2000년 3월 9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되었던 남북 1차 예비접촉 자리에 느닷없이 등장한 인물이죠. 요시다가 남북 양측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이 자리에 김용환이 함께했는데요. 정체가 불분명한 그가 왜 이 자리에 있었는지 납득할 만한 자료나 설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에는 박지원이 데리고 나타난 사람이라고 나와있지만 이후 재판에서 박지원은 그냥 우연의 일치로 같은 장소에 있었던 거라고 주장합니다. 김용환에 대해 밝혀진 행적이라고 해봐야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자 무기거래상이었고 이후 부동산 사업을 했다는 거죠. 단, 그가 정계와 재계에 어마어마한 연줄이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박지원뿐만 아니라 정몽원 현대 아산 회장,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과도 친하다고 합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논란이 되고 특검이 진행되고 나서야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김용환은 현대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박지원과 권노갑 당시 민주당 고문 등에게 넘긴 장본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자금과 뇌물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 셈이죠. 1999년 12월 말에서 2000년 1월 초 사이 현대 정몽원 측에서 대북사업과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과 접촉하던 바로 그 시기 권노갑 민주당 고문은 정몽원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여당을 도와줘야 대북사업도 잘 되지 않겠느냐라면서요. 이후 현대 정몽원 측은 김용환을 통해서 2000년 4월까지 권노갑과 박지원 등에게 수백억 원의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민주당 측에 금강산 관광 카지노 및 면세점 허가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요.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특검에 의해서 수사 막판에 실마리가 드러나는 바람에 아주 뒤늦게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입니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에서 특검 연장을 불허하는 바람에 박지원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덮여버렸죠. 김용환은 그렇게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죠. 바로 당시 좌파 여권 인사들이 이 김용환이라는 정체 모를 브로커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관리했다는 정황이 있죠. 당시 정경유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겉으로는 대기업을 비판하면서 뒤에서는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당시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의 위선을 절실히 느낄 수 있죠. 무엇보다 이렇게 음지에서 활동하는 정체모를 브로커들이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의 주역이었다는 사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갑자기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몹시 기뻐합니다. 온 나라가 평화무드에 접어들었죠. 물론 이는 국민들 몰래 북한에 돈을 건네기로 약속한 비밀교섭의 결과였을 뿐입니다. 이 사실은 국정원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4월 말 국정원 5국장 김보현은 박지원을 만나서 걱정을 털어놓습니다. 특히 정부가 보내주기로 한 1억 달러에 관해서는 나중에 조사를 받더라도 말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부가 멋대로 국민 세금을 써서 정상회담을 사온 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특검에서 드러난 사실이지만 국정원은 북한에 몰래 넘어가는 이 5억 달러가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추진한 겁니다. 국정원의 역할이 뭡니까? 각종 주요 정보를 수집해서 대한민국 안보에 기여하는 겁니다. 특히 대북 안보와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죠. 그런데 우리 국민 세금으로 몰래 퍼준 돈이 우리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고도 입을 다문 겁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죠. 당시 임동원 국정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과의 합의에 대해 보고합니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몰래 돈을 주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떳떳하게 해야 하는데 라며 아쉬워하면서요. 박지원이 대북 송금의 실정법상 문제점 등에 대해서 보고했을 때도 김대중이 사실상 이를 묵인하며 추진을 밀어붙였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최고위 인사들과 국정원이 비밀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결국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배신한 겁니다. 한편 이 일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박지원은 정부가 북한에 보내주기로 했던 1억 달러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군민들 몰래 버린 일인 만큼 군민들 몰래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5월 중순 박지원은 정몽원을 만나서 현대가 대신 지급할 것을 요청합니다. 현대 측의 부담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었지만 마침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따낸 7대 경협 사업권을 잃고 싶지 않은 욕심도 컸습니다. 결국 정몽원은 이 요청을 수락하는데요. 단 현대의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자금 지원을 요청한다는 조건을 답니다. 여기서 국정원이 다시 나섭니다. 자금 조달 방안을 찾는 한편 임동원 국정원장이 박지원과 직접 나서서 이규호 경제수석을 찾아갑니다. 경제수석이 현대를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의 요구였습니다. 경제수석은 이에 반발하지만 결국 산업은행이 현대에 대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게 됩니다. 그렇게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과 국정원이 압력을 행사한 끝에 산업은행은 현대 측에 돈을 넘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권력을 남용해서 북한에게 줄 돈을 긁어모은 겁니다. 2000년 6월 3일 임동원 국정원장, 김보영 국정원 5국장, 서훈 국정원 과장 등이 극비리에 북한에 넘어가 김정일을 만납니다. 정상회담을 위한 최종 조율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정리되자 6월 9일 마침내 북한에 돈이 넘어갑니다. 송금 방법과 환전 등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활약했던 것도 국정원이었습니다. 이는 2003년 백성기 전 외환은행 외환사업부장의 인터뷰에서 자세히 드러납니다. 북한은 테러 지원국 리스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송금 도중 미국이나 유럽에서 자금 추적을 하면 이 돈이 몰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세계의 눈을 피해 몰래 북한에 돈을 보낼 수 있도록 라우팅을 하는 과정을 각종 전문가들을 동원해 설계했습니다. 해당 인터뷰를 진행했던 기자는 그 내용에 적잖이 놀랐는지 이런 구절을 써놨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과 국내 최고 수준의 외환거래 전문가가 혈맹 미국의 자금 추적 감시망을 뚫고 테러 지원국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냈다는 상식 밖의 이야기다. 주적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국정원. 그래야 할 사람들이 북한 독재 정권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국가와 국민은 물론 전 세계를 속인 겁니다. 김대중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 불법 대북 송금을 기획했다면 국정원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계획하고 또 실행에 옮긴 주체죠. 그렇게 몰래 보낸 돈이 비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할 국정원이라는 기관은 누가 수장이 되느냐,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00년 6월 10일 임동원 국정원장에게 북한으로부터 정상회담을 하루 연기한다는 연락이 옵니다. 그 이유는 2012년에서야 밝혀집니다. 당시 국정원 직원의 폭로에 따르면 회담 연기 이유는 송금에 차질이 생겨서였습니다. 계좌명과 계좌번호 오류 문제로 4,500만 달러가 송금 처리되지 않자 북한은 나머지 돈을 다 줄 때까지 회담을 연기한다는 입장을 보냈습니다. 이틀 후 국정원이 부랴부랴 재송금을 하고 나서야 바로 그 다음날 6월 13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북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자신들이 군사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그 돈이 중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돈을 주고 산 쇼가 벌어지자 마치 당장이라도 통일이 될 것만 같은 환상에 빠져들었습니다. 평화가 왔다는 회담 이후에도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비롯한 수많은 무력 도발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고 위협했습니다. 평화 대신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날리고 폭격을 하고 총을 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에도 수많은 우리 국민들을 고인으로, 전사자로, 유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성과로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12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이는 그의 남북 정상회담, 햇볕 정책 등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한반도 평화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떠받들어지고 있습니다. 2002년에서야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관련 보고서가 공개되며 남북 정상회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아니었으면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을 모르고 있었겠죠. 국내에서 특검 조사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일부 정치 세력은 여전히 이를 평화의 성취라며 자화자찬합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김대중 노벨상 심사에 참가했던 전 노벨위원회 부위원장 군나르 스톨셋의 발언이 인상적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당시 알았더라면
김대중 대통령을 노벨상 수상자로 지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